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을 하면 57.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었던 지난 2013년 1월 이후에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금리 인상, 또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고 집이 없어도 걱정인 현재 이 상황. 저희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와 함께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상담까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부터 보시고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 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대표님. JYP 네. 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보다 보면 3기 신도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좀 높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GTX A 노선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강의를 이슈를 준비하면서 어제 발표가 됐죠. 예,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주택시장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예고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따라 우리 지금 발표되어 있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가 과연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준비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네 곳과 함께 소규모 택지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는데요. 3기 신도시의 발표와 더불어 선정 지역의 입지 및 특성 등이 주목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예정 지역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있으며 서울 간 거리가 10km 떨어진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가까운데요. 1, 2기 신도시 조성 등을 거치면서 봐왔던 교통 문제들이 이번 3기 신도시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택지 개발과 더불어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AC 노선의 조기 착공과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기대와 환호, 갈등과 우려 등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GTX 조기 착공에도 공을 들인 만큼 3기 신도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3기 신도시와 지금 수도권 GTX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이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올 초반에 벌써 청와대에서 어제 부동산 시그널이 1차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죠. 20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가격 안정화는 됐다고 보지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추가 대책을 수립해서 예고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나름 10주 넘게 서울시 주택가격이 하락을 겪으면서 나름 정책의 효과성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에 염려하는 나름대로의 고민 어린 답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형성될 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호황일 때 그리고 불황일 때 두 구애를 나눠서 봤을 때 호황을 우리가 지금 한참 가격대가 많이 뛰었던 2018년도 중반부터 9.13 대책 전까지의 호황을 보시고요. 불황은 현재 시점에서 불황을 봤을 때 수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많은 재반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호황일 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안 산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못 샀습니다. 못 산다. 이 측면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시 6개월 전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못 산다 쪽에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라고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불황일 때 하락을 겪고 있는 주택 하락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를 보게 되면 안 판다, 못 판다. 과연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는 안 판다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불황일 때 안 판다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공급 감소로 가기 때문에 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가 나왔다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30만 호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보게 되게 되면 12만 5천 호가 15만 호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 때 11만 호가 발표된다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가 있지만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 네 곳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현 부동산 시장에 미칠까에 대한 영향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서울, 경기권에 지금 대부분 포진이 돼 있고요. 서울 지역은 좀 많이 빠져 있죠.
자, 일단 대규모 네 곳을 보시게 되게 되면 남양주 왕수,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도 과천까지. 자, 평수로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300만 평 이상. 또 교산은 200만 평 이상. 100만 평, 50만 평. 아주 숫자도 예쁘게 잘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를 좀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뭐 면적의 규모를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자, 위례신도시의 3.4배, 평촌시도의 2.9배, 판교 제2신도시의 5.8배의 자족종지를 확보시키겠다라고 하는 대규모 택지의 규모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기 신도시로 이제 현재까지 대규모로 지정된 곳이고요. 서울을 4사분면으로 나눴을 때 일단은 동측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강남이나 송파, 강동 쪽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 자체를 이 공급 물량으로 잡아보겠다라고 했죠. 일단은 뭐 이 와중 속에서 보시게 되면 서울의 어떤 경계선 자체가 고르지 않다 보니까 이 거리상으로는 가깝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 자체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의 진권지구와 지금지구에 있어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신도시의 지정이기 때문에 나름 교통의 어떤 혼잡한 부분 자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뭐가냐면 뭐 나름대로의 정책권자에 있어서 교산 부분 자체를 선택했겠지만 위쪽으로 간북 쪽으로 올라왔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도 뭐 3기 신도시 지정에 있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암지구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2기 신도시에 있어서 성공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시게 되게 되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나름 불편함을 좀 겪고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일단은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해서 GTX-A부터 GTX-B, C까지. 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과천이 C 노선에 과천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B 노선 같은 경우에 인천 계양과 왕숙이 들어가서 일단은 교통망 확충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정책이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2019년도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 과연 안정이 됐지만 하락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신도시. 이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앞으로 11만 가구에 있어서의 대책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한 이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보상. 거의 이 신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2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16조 원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리기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에 과연 이 토지 보상금이 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세 번째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시키겠다. GTX. 이 GTX의 호재가 과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GTX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정 파주부터 지금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 노선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부분 자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GTX의 구간 기본 요금은 1,728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TX나 SRT처럼 금액대가 비싼 교통망이 아니고요.
수도권 전철에 가까운 그리고 광역버스에 준해서 추가 요금을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 50m에서 급행 전철로 움직이는 철도로 움직이는 교통망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그 지역 GTX가 들어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크나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게 되면 송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삼기시도 왕숙을 지나서 마석까지 이루어지는 비노선이 있고요. 자, 마지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시노선 같은 경우에는 요인까지 중간에 과천이 들어가고 보시게 되게 되면 군포의 금정 등이 들어가는 시노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요금은 실질적으로 1,700원대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역까지 23분까지 이루어지는 광역 철도 교통망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대책이 과연 이런 개발 호재 그리고 공급 물량에 따라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책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 손가락 끝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확인하셔야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 자체가 낮출 수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도시는 서울 중심부가 아닌 그 주변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서울까지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3기 신도시 여기에 이제 또 광역교통망까지 갖춰질 경우에 이게 또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손끝을 향하는 것을 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자 보기 힘듭니다.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그 손끝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대표님? 네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한 내용은 비규제 지역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 1월 29일 평일이지만 오후 2시에 선릉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일단 예약은 필수고요. 전화 주시겠다고 하게 되면 예약 신청을 완료해서 우리 시청자님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아직 예약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약 꼭 하시고 세미나 찾아가셔서 든든한 정보 얻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수원 권선구 당수동 3장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아직은 여기가 개발이 덜 돼서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네. 아니면 매도하고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원 권선구면은 네. 현재 서수원 지역에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지역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뭐 활발하게 된 지역은 아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네. 그 문의 주신 3정 아파트에 거주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8년 정도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현재 서수원 지역에서 8년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 개발 호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과연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8년 현재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8년 정도 거셨다고 하게 되면은 네. 나름 불편함 없이 지내신 것 같은데 가격도 네. 좀 많이 올랐나요? 지금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불편함은 모르고 살고 있고요. 예.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올랐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그 현재 지금 이사를 하셔야 된다 그 계획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저기 집도 좀 오래됐고요. 예. 주변 개발도 아직이 조금 덜 되고 해서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결론부터 네. 일단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움직이지 마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한 2년 정도 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라 라고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자 지도를 네. 보면서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죠. 한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강남이나 과천 그리고 광명으로 출퇴근이 좀 용이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서수원 지역. 말씀하신 대로 수원 지역에서 동수원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좀 개발이 덜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수원 지역을 봤을 때, 전체 로컬 봤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개발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이후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3정 아파트 인근으로 당수동 공공택지 지구가 지구 지정이 떨어져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호재를 일단 한번 보시고선 매도 타임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홈의실 지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홈의실 지구와 지금 이번에 개발되는 당수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 합친다고 하게 되면 거의 평촌 신도시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나름 본 아파트에 있어서 잠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한 2년 뒤에 한번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올바른 매도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호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 2년의 시간을 참고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2년 뒤에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봐야겠죠?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호재 점수 굉장히 높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대표님? 네, 아직 뭐 시청자님께서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수원 지역 덜 개발됐지만 앞으로 수원 지역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그에 따른 개발적인 내부적인 부분 자체가 당수 택지 지구든 홈의실 개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5점 만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대표님께서 매도 전략을 좀 세워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서수원 지역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함께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화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 제가 지금 송파구 송파동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빨리 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그 송파동의 다가구 주택은 내놓으신 상태이신 건가요? 네네. 네, 좀 내놓으신 상태였는데 조금 더 빨리 처분을 하고 싶어서 예. 빨리 매도할 네. 수 있는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 그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송파동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네. 혹시 그 집원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송파동 95-19번지고요. 95-12번지요? 19번지요. 19번지요? 네네. 그럼 언제 지금 이 준공년도가 어떻게 되죠? 좀 오래됐는데 91년도고요. 평수가 대지평수가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다시 집원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송파동 95-19번지요. 19번지요? 네네. 자, 송파동. 근처에 여기 어떤 게 여기 있나요? 그게 지금 송파 석촌역 근처이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91년도에 준공된 부분인데 이제 매도를 하셔서 일단은 좀 빨리 환금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임대차가 몇 층 건물이죠? 지하 1층에서 4층이요. 지하 1층 4, 지하, 4, 지하 1층부터 4층이요. 네네네. 그럼 현재 지금 임대차가 맞춰져 있습니까? 네, 다 있고요. 예예. 예. 다 되어 있고 저도 거기서 살고 있고요. 아,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융자도 받고 계세요? 네, 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위치를 보셨을 때 석촌역과 인근에 지금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빠른 매도 뭐가 가능하겠느냐. 현재 지금 그 신장님 이 매도 가격 얼마에 내놓으셨습니까? 제가 한 지금 내놓긴 한 21억 정도 내놨거든요. 21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금 토지 대지평수가 5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50평 정도에 21억. 1990년도쯤에 지금 지어진 구축 다가구 주택. 자, 빠른 매도. 우리 심플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빠른 매도. 결국 가격이겠죠. 금매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거기 층에 맞는 수요층이 있겠죠. 또한 두 번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옛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네, 그냥 뭐 도배장판 정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외관은 안 건드리셨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리모델링. 자,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리모델링을 겸해서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빠른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시는데요. 일단 위치상으로 송파권 그리고 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물건을 가지고 저희한테 좀 와주신다고 하게 되면 상담 오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네. 리모델링과 그리고 어떤 매도 가격 전략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 네. 뵙고 상담을 나눌 수 있나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요. 네. 방송이 끝나고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과 리모델링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꼭 저희에게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 주셔서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신 송파구 송파동의 다가구 주택, 일단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에 있어서는 뭐 강남권, 송파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호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모든 역세권의 호재가 전부 포함되어 있고 뭐 일단 신속한 매도를 위해서는 가격과 건물의 특징을 좀 건드려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고민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입니다. 끝번호 026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현재 목동에 거주 중으로 올해 영등포구 물레동의 아파트 20평형대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목동에 계시고 이제 영등포로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시기와 또 그곳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함께 대표님과 풀어가보도록 하죠. 대표님 설명 네, 일단 부탁드립니다. 어제 발표됐던 추가 대책의 예고 시그널을 좀 한 번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봄철 이사철이 지나고 나서 가을철 이사철까지 갔을 때의 어떤 서울권 아파트의 동향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레동 쪽의 아파트를 뭐 목동에서 물레동 쪽의 아파트를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 입지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영등포 지역을 사사분만 나눴을 때 일단 위쪽에 1번 그리고 3, 4, 4분면을 2분면과 4분면을 2번으로 마지막에 물레동 지역을 3번으로 해서 일단 한번 물건을 발품을 팔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 이슈가 먼저 닿는 부분 자체에 먼저 물건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주셨던 영등포구 물레동의 아파트 점수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등포 지역에서도 일단은 영등포 여의도권의 개발이 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좀 선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호재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영등포와 여의도에 대한 개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또 호재 부분 자체 점수 많이 드렸고요.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많이 올랐긴 했지만 봄철 이사철을 지나고 가을철에쯤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많이 들어있는 영등포구 물레동의 아파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지만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과 더 긴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미나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세미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지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그리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예약 필수고요. 일단 연락 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세미나장에서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약 필수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보고 오시죠.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규 대표님이 소개해주시는 투자 정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물건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은평구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광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불광동의 통건물인데요. 일단 뭐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또한 GTX A 노선의 연신내역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기에는 60평이 넘는 평수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329.3제곱미터로서 거의 100평 가까운 면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건물의 규모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총 4층 건물로 지하 반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로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원룸이 25개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 모든 임차는 다 맞춰놨고요. 주인 세대만 비워져 있는 연신내 통건물이 되겠고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건물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20억에 만나실 수 있는 연신내역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자, 이 불광동이요, 상암 DMC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6호선 타고 가면 한 4정거장에서 5정거장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암 DMC에 있는 배후 주거지역으로도 떠오르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GTX A 노선과의 또 수혜도 함께 입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통건물의 입지 또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입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입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는 대로 3호선, 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본 통건물이 되겠고요. 자, 개발 호재를 말씀드렸지만 GTX A 노선이 지난 12월 27일 날 착공이 들어가면서 서울권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일단 첫 번째 맞이할 수 있는 여기 GTX A 노선의 연신내역이 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일단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신 대로 평 뉴타운 그리고 연신내 로데오 상권까지도 함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일단은 뭐 원룸이 25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배후 수요, 일단 수요가 어떻게 되냐라고 임차에 대한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은평 쇼핑몰 그리고 행정타운, 은평 성모병원 등 해서 거의 현재 이 부분만 보신다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의 배우 수요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쇼핑몰과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고향 가구점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따진다 하더라도 거의 2만 명, 한 13, 14만 명의 배우 수요를 원룸 배우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를 반증하는 어떤 데이터를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전체 서울특별시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일단 아직은 그래도 2인 가구가 54%로 많은데요. 은평구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있어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일단은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이에 따른 개발 호재를 좀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기본 요금의 비용이 1,728원인 GTX A 노선이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도 연신내역에서 3호선과 6호선을 환승할 수가 있고요. 더블 역세권으로서. 이 또한 또 보시게 되면 GTX A 노선의 연신내역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모습으로 변모한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다음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연신내역 주변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재개발이 들어가 있고요. 연신내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의 역 주변으로 아직 노후한 다가구 주택들만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한 개발 호재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개발 호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 지금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원룸 25실에 그리고 3룸 구조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통건물인데요. 원룸 25실은요, 이미 임대차가 모두 이루어졌고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어떤 건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입지와 개발을 보셨고요. 이제 건물을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신다고 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반지하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임차까지도 주인 세대만 빼놓고 다 완료되어 있는 통건물의 외관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임차인들, 원룸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몸만 가지고 와서 생활할 수 있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옵션들이 겸비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층 복도의 모습인데요. 복도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널찍한 복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거 공간에 있어서도 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투자와 거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평구 불광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 시청자님들께서 통건물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또 좀 두려운 부분 자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좀 편하게 일단 가격 전략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뭐 중요한 게 가장 가격일 텐데 매매가는 통건물의 매매가는 지금 보시면 20억 원이고요. 현재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임대 보증금이 9억 5천의 현재 임대가입니다. 현재 지금 월 700만 원의 임차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리비 아직 넣지 않는 금액입니다. 자, 대출은 현재 지금 4억 원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대출 승계, 한 3.5% 정도에서 승계가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매매가에서 임대가, 그리고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6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6억 5천만 원에 월 7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불광동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월 7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통건물입니다. 자, 이 통건물에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핵심 사항 정리해보죠. 첫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원룸 25개실, 본인도 주인 세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3룸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면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원룸 25실로서 지금 현재 7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부분에서 걱정했던 임차가 잘 맞춰집니까? 라고 했을 때 1인 가구 및 직장인 수요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미래 가치에 있어서 황금성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고 개발이 돼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재건축과 재개발 개발 호재까지 포함돼서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황금성 또한 뛰어난 연신내역 통건물이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은평구 불광동의 통건물입니다. 지금 빨리 선점하셔서 그 건물의 주인이 꼭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4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볼 곳은요. 자,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수도권의 연접된 중심지 바로 경기도 화성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입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대표님, 기본 정보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2019년도 들어서 전원생활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번 딱 맞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위치는 화성시 제부도 입구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564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71평부터 353평까지 다양한 평수대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좀 드리고요. 자, 필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21개 필지로 돼 있고요. 자, 보시면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12평의 벙커 주차장, 벙커 주차장이 함께 공급되는 일단 타운하우스가 되겠고요. 본인께서 의뢰를 원스톱으로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게 맞춤 시공이 가능한 타운하우스 부지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건물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토지명 A, B, C, D 타입의 지금 샘플하우스가 현재 건축이 되어서 현 단지에 지금 있는데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을 224평부터 크게는 282평까지 벙커 주차장 12평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1, 2층 면적을 합해서 거의 42평부터 거의 60평대까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나는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축 타운하우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 어떤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제부도 입구에서는 좀 보기 드문 보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운하우스에서의 여유 있는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데요. 자, 이 화성시는요, 또 2017년에 인구 유입 1위 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 화성시의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화성시 타운하우스, 제부도 입구의 타운하우스의 입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일단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보신다고 하는 관공서 및 여러 의료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접근성과 생활의 편리함도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관공서 기관, 종합병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편의성 자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한 보신 바와 같이 물건 주변으로 여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있어서의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뭐 앞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부도와 탄도항 그리고 전국항 등의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있는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개발 호재로 넘어가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화성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있어서 GTX를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광명이나 수원역, 위쪽으로는 서울역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인천발 KTX가 2021년도에 화성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성 지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주어진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송도에서 내려오는 수인선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올해 전 구간이 개통이 완료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인선,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의 전구간 개통을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화성 시내에서 위쪽에 보신다면 송산 그린시트부터 내려오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홍성까지 2020년까지 개통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 호재에 있어서 본물건의 잠재적 가치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본물건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송산 그린시티 1680만 평 어마어마한 퀴즈죠. 현재 공사가 들어가서 2030년도까지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와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본 타운하우스의 가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크나큰 개발 호재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부도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제부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변에 저수지라든지 릉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정말로 여유로운 산책 즐기시면서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아늑한 생활을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타운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통까지 잘 되어 있는지일 텐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타운하우스의 건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까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뭐 일단 지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 단지의 모습을 보시고 있고요. 제보도 바다를 서해 바다를 조망이 가능한 단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일단 뭐 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문 큰 정문이 형성돼 있고 보안 자체가 확실하게 돼 있는 단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뭐 보신다고 들어온 단지의 문을 들고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차량 두 대가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10m 단지의 단지 내 도로가 형성돼 있고요. 지금 보신다면 벙커 주차장의 모습으로서 위쪽 공간 지금 뭐 정원으로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불편함 자체를 좀 사전에 미리 예방해놨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단지 내 도로와 모든 토지에 있어서 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건물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목조 구조로 현재 A타입부터 D타입까지 모두 완성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 타운하우스를 얼마에 만나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직접 맞춘 시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이 1억에서 2억대 중반으로 지금 이 토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바로 입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타입으로서 42평부터 59평까지의 현재 건물들이 있고요. 벙커 주차장 및 부분 자체가 현재 나름 벌써 같이 공급이 되면서 매매가 같은 경우는 6억대 초반부터 7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3억에서 3억대 중반의 제부도 입구의 타운하우스를 만나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타운하우스에서의 생활. 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화성시 서신면의 타운하우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죠.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보신다고 하기 첫 번째로는 현재 입지 가치,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로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전원생활의 현재 가치를 들 수가 있고요. 자, 실거주 세컨하우스 단독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가치를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자, 풍부한 주변의 송산그리시티 교통 호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우수한 미래가치 또한 뛰어난 제부도 입구의 타운하우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게 부동산 시그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tv.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오늘 짚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꼭 짚어가시고요. 또 세미나 소식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박성규 대표님은요, 다음 주 화요일, 1월 29일 화요일에 세미나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1억 미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